호흡이 맹장하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지구촌 비전교회에서 50으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너무나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주님의 아가페 죽인 사랑의 모습을 보시고 이 예배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아름다운 집회를 준비하고 힘속에 노사초산 윤두바른 목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윤택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고남 나이다. 특별히 지구촌 비전교회를 경영하는 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수로 붙잡아 주시고 봄볕처럼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가정마다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어떤 병원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보아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가르켜 말세 지마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진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넓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만땅으로 준비하여 그 아름다운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돈독한 믿음으로, 깊은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 예수를 반듯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유기의 성실과 충성과 또한 충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오십으로, 또한 율동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호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